메타스플로잇 구조 및 동작 원리입니다. 메타스플로잇을 조금이라도 아마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메타스플로잇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 그 그림이거든요. 아키텍처. 메타스플로잇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거 그림이 조금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지는 알겠어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이런 모듈들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보조 뭐 기타 기능들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나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뭐 새로운 시스템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아키텍처를 먼저 보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키텍처를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볼게요. 안드로이드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뭐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런타임, 커널 있다. 그러면은 요걸 시작으로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혹은 애플리케이션 단순히 개발을 하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 혹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의 그런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해를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더 쉽다라든지 아니면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영역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영체제도 똑같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면은 저 운영 윈도우 운영체제 아키텍처라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들, 사용자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커널을 처리해주는 영역들이, 계층들이 있다는 거를 항상 보고 시작합니다. 왜 보고 시작할까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그림이 어디서 제일 먼저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Metasploit Unleashed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저는 제일 먼저 발견한 것 같은데, 저도 초기에는 강의를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건 말건.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책도 이제 메타스플로잇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책도 쓰면서 강의도 만들면서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코드를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도 막 읽어내려가면서, 근데 과연 이 그림이 뭐 정말 잘 그려졌겠지만 사람들에게 좀 와닿을까, 좀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새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컨셉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툴이랑 플러그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모듈은 어떤 특정 기능들을, 모듈화된 기능을 정의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메타스플로잇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라이브러리들을 모은 거고요. 뭐 기타는 뭐 도구단 플러그인이 있다고 하는데, 인터페이스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사용자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랑 달리 이건 운영체제가 아니라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 똑같은 계층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 이건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요,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정말 그 디버거나 정말 커널을 볼 수 있는 어떤 보조 도구가 없이는, 혹은 개발 없이는 우리가 그냥 윈도우 화면을 봤을 때는 그 밑에 커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알기도 힘들 뿐더러 알 수도 없죠. 근데 이제 그 메타스플로잇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하면 다 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돌아가는 것도 다볼 수가 있고요. 네, 다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내가 코드를 조금 바꿔가지고 동작 방식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밑에를 모른다는 전제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자, 우선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MSF 콘솔이라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요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접근을 합니다. 사용자가 명령도 보내고 그 명령에 대한 결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터페이스겠죠. 윈도우로 치면은 그냥 뭐, 인터넷으로 치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MSF 콘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콘솔 기반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그렇게 편하진 않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 유일한 지금 무료 버전에서 쓸수 있는 유일한 GUI죠. GUI 아미티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드릴 거고. 저 MSF 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웹은 원래 MSF 웹, 뭐 MSF GUI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차차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MSF 웹은 지금 없고, 제가 이거를 그냥 웹이라고 해놓은 거는 프로 버전. 프로 버전이 웹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 버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MSF 콘솔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우리가 쓸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MSF 콘솔밖에 없어요. 그러면 MSF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공격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실험 환경에 윈도우 PC가 한대 있는데, 이 윈도우 PC가 뭐가 취약한지 일단 알아야겠죠. 뭐, 취약한지 알려면은, 뭐, 옥실리어리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취약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쵸? 그럼 이런 명령을 내리겠죠. 뭐, 나, 뭐, 익스플로잇 사용하겠다. 그리고 옵션은,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IP는 뭐고, 포트는 뭐고, 그리고 나는 뭐, 공격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엔 이런 후속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고, 고! 합니다. 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몰라요. 밑에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다만, MSF 콘솔이라는 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듈이랑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무슨 무슨 익스플로잇 너 나와. 내가 쓸 거야. 그래서 난 이런 이런 옵션 줄 테니까 어서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생각하면은 프로 버전이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좀 사용자 친화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단순히 마우스 몇번 탁탁 진단 대상 IP 적고 뭐 강도 적고 리포트 형식 적고 딱딱딱딱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진단까지 해주고 결과 보고서까지 뽑아줄 수 있겠죠. 네, 요거는 기능이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MSF 콘솔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랑 통신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되고 그 밑단에서 돌아가는 거는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메타스플로이 강의 말고요. 뭐또 취약점 분석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해킹이라든가 그런 강의에서 소개하는 메타스플로이의 수준을 보시면은 아니 뭐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거의 설명 잘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막, 뭐, 검은 화면 다다다다다다닥 치면서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새로운 제로데이가 떴으면은 그 제로데이 모듈이 메타스플로잇에 떴어요. 업로드 됐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면. 그냥 그 모듈을 가져와서 통제된 환경에서 PC에다가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해킹하는 모습이 다예요. 대부분은. 혹은, 그나마 좀더 깊은 수준을 좀 다루신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취약점 분석 코드, 그 취약점 코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좀 추가해가지고 분석하기 좀더 쉽게 하거나 뭐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라이브러리 있다는 이해를 못, 안 하더라도 그 윗단에 있는 코드들만 수정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익스플로잇 수정하고 이 정도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더잘 만들어 둔 거죠. 실질적으로 개발자 문서를 보시면요,
여기 모듈 라이브러리를 다 읽지 말고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목록이. 그러면 그 목록에서 가져다 쓰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뭐 익스플로잇 개발할 때 니들이 커스텀으로 정의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은 프레임워크에 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할 거니까 너네들 이거 그냥 잘 가져다 쓰기만 해라 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어려워 보이고 좀안 익숙해 보여서 그렇지 막상 그 코드를 읽어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다 작성이 잘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라이브러리를 먼저 한번 보고요. 우리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라이브러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모듈 각 모듈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렉스 코어 베이스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반대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만든 그림은 렉스가 제일 밑에 있고 그다음에 코어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데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반대로 돼 있죠. 제일 위에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뭐 상속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냥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리고 쭉 넘어갔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쉽게 생각해서 요 화살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주는 쪽이 화살표를 받는 쪽이 코드를 제공하는 쪽이고요. 화살표를 보내는 쪽이 나를 이거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프레임워크 코어에서는요. 렉스에서 정의한 코드들 혹은 메소드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부모가 되는 거죠. 이제 부모. 렉스라는 부모님이 있고요. 그 자식이 코어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라는 자식은 세 명을 낳았네요. 새쌍둥이인가요? UI라는 자식을 낳았고 모듈이라는 자식을 낳았고 그다음에 플러그인이라는 자식을 낳았죠. 자식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식은 부모를 닮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네, 살아가죠. 그래서 코어 같은 경우에는 렉스의 유전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베이스는 코어의 유전자를 받고 나머지 UI랑 모듈이랑 플러그인 애들은 자, 베이스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렉스 같은 경우에는 루비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자예요. 왜 이걸 쓰냐면은 메타스플로이 개발을 할때 제 개발자 문서를 보시면은 그 루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왜냐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의존성이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코드를 좀 바꿀 때나 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의존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썼고요. 대신에 추가로 필요한 기능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루비 확장 라이브러리 부분이 되겠죠.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더해서 우리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에 돌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혹은 정의들을 더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핵심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범용 클래스, 스레드, 인코딩, 아키텍처, 어셈블리, 서비스, 뭐 로깅, 입출력, 소켓 프로토콜, 호환성, 익스플로이테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초중고 과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 넘어가시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그래서 범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굳이 카테고리를 나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레임워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상수라든가 아니면 랜덤 식별자, 뭐 생성기 그리고 이제 텍스트 변환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헥스를 뭐 아스키로 변환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 뭐 유니코드 변환 혹은 뭐 시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파일을 불러오고 하거나 이런 것들 예외들 그다음 뭐
사용을 하다가 생기는 예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 요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루비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이 플랫폼 독립적인 스레드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루비에서 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런 스레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에 사용하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팩토리라는 개념,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스레드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그 스레드 기능에 더해서 프레임워크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뭐 추가 기능들을 선언해놨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코딩 기능들, 인코딩 관련된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서브 시스템과 어셈블리,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겠죠. X86, 뭐 X64, 뭐 스파크, 뭐 다양한 아키텍처 지원하는데, 그 아키텍처에 맞게 뭐 어셈블리 정의가 좀 다르다. 기계어 코드들을 좀 찾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키텍처에서는 뭐 점프 명령이 뭐 이런 기계어로 돼 있다. 어떤 아키텍처에는 기본적으로 점프 명령이 이렇게 돼 있다. 뭐 EAX는 뭐고 EBX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모드를 사용할 때는 좀더 사용하기 쉽게 어셈블, 크리에이트 어셈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다 쓸수 있도록 그런 코어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것도 뭐 선언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뭐 소켓이나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로깅, 입출력, 호환성, 익스플로이테이션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체제 식별할 때, 뭐 윈도우냐, 뭐 리눅스냐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레임워크 코어입니다. 프레임워크 코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렉스 라이브러리를 토대로 작성이 됐고요. 지금 렉스 라이브러리를 토대로 작성이 됐고, 그렇죠? 보시면은 모듈과 플러그인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래스가 모아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범용 클래스, 프레임워크 문맥, DB 관리자, 이벤트 관리, 프레임워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렉스는 그냥 이제 껍데기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건물에 그냥 뼈대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돼 있고, 프레임워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안에를 구성할 것인가를 정의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칸을 나눈다, 뭐 층을 이렇게 나눈다, 뭐 혹은 이 안에는 뭐 여기는 나중에 뭐 마당으로 사용, 옥상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기는 비워놓고 여기는 건물 하나 뭐 가건물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안에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안에 있는 내부 뼈대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용 클래스, 뭐 프레임워크 문맥, DB 관리자, 이벤트 관리, 프레임워크 관리, 옵션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범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렉스 라이브러리처럼 어떤 상수나 예외 같은 것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상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듈 유형이라든가 뭐 모듈의 랭킹, 라이선스 정보, 뭐 운영체제 시스템, 뭐 윈도우즈 버전, 브라우저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수가 다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렉스 위에서, 프레임워크 코어가 렉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렉스에서 정의한 그 아까 예외들 보셨죠? 그 위에다가 조금 더 프레임워크 사용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좀 확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문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프레임워크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이 있어요. 뭐 핵심 모듈, 스크립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합니다. 네, 정의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프레임워크 코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어떤 하나의 문맥으로 모아놓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DB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MSF 콘솔 구동할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모듈을 로드를 하고 뭐 실행하고 세션을 관리하고 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뭐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모듈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벤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코드의 개념으로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스캐너를 돌렸는데 이 스캐너의 상태를 뭔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캐너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실행하는 도중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빨리빨리 포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벤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포착해서 그걸 처리해주는 거를 이벤트 관리 클래스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면은 고급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 발생이나 뭐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를 사용자가 뭐 확인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프레임워크 관리, 뭐 옵션 뭐 이런 클래스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 베이스입니다. 프레임워크 베이스인데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세션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죠. 코어의 작업 관리를 위한 레퍼 인터페이스를 제공. 그래서 보시면은 구성 설정, 심플 프레임워크, 세션, 시리얼화, 지속형, 저장 공간,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세션 그리고 심플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용어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어떤 연결 상태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공격을 했는데 지금 공격이 성공했어요. 공격이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채널이 열렸어요. 내가 명령을 보내고 명령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열린 상태에서 그거를 어떤 명령을 보내고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세션인데 메타스플로잇은 세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커맨드 쉘이라든가 미터 프리더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세션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렉스랑 프레임워크 코어에다 그 기본적인 기능은 다 제공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만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 그 핵심 코드에 관련된 내용은 프레임워크 베이스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단에다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통신에 필요한 기능들이나 아니면 정말 핵심적인 것만 선언되어 있고 베이스에다가 그 실질적으로 통신하고 명령 보내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게 세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따가 디렉토리 보실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플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보실 때 그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들이 뭐 되게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기능도 여러 가지 얽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심플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과정에서는 그 심플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어떤 인터페이스와 사용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의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코드를 짜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MSF 콘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커스텀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모듈을 불러와서 실행하는 그런 예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심플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은 코드가 되게 짧고요. 간단해요. 뒤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크게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공식만 이해를 하면은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심플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코어에 있는 것들의 기능을 가지고 모듈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려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익스플로이 하나 실행하더라도 익스플로이 드라이버도 가져와야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써야 되고 막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해주는 게 하는 게 심플 프레임워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MSF 콘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모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MSF 콘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MSF 콘솔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은 뭐 저도 이제 코드를 다 보진 않았지만 베이스들이랑 코어랑 렉스를 모두 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리콰이어 해가지고 렉스, 코어, 베이스 다 가져와서 써요. 근데 우리가 모듈 코드를 익스플로이 모듈 코드를 직접 보시면은 베이스는 가져와서 쓰지 않고요. 코어 코드 혹은 렉스 코드만 가져와서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적으로는 계층적으로는 이렇게 상속관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 익스플로이 혹은 뭐 억실러리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MSF 콘솔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MSF 콘솔에서 베이스에서 정의된 코드들을 가져다 쓰지만 MSF 콘솔 안에서 사용하는 모듈 입장에서는 베이스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MSF 코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몇개 가져와서 쓴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실제 실습을 하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하나씩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